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넷에 올라온 글을 소개합니다. 단식이 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단식이, 사실 단식을 하고 나면은 줄기세포를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해서, 단식이 몸에 좋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이 줄기세포에는, 그죠, 줄기세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거는 맞는데, 암 위험이 증가한다. 오히려 암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재생하는 기간 동안에 장 줄기세포가 오히려 암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단식이 꼭 좋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단식은 무조건 좋다. 단식을 해야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헐적 단식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단식이 간 건강에 좋지만, 암 위험도도 높인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이야기겠죠? MIT가 연구한 겁니다. 단식은 장줄기세포를 재생시켜 간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은 단식은 체중 감량을 해주고 장 건강도 개선해주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뭐 단식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존 연구에서 단식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간염증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이런 결과들만 이야기했지만 MIT 연구 결과 줄기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요. 이 줄기세포가 단식을 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재생을 촉진시켜서, 건강에 좋다. 근데 단식 자체가 아닌 단식 후에 영양고급이 재생을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단식으로 인해서 세포가 에너지 저장 모드로 전환이 되고, 영양공급이 재개되면서 줄기세포가 활발하게 분열하여서 장 내벽을, 그죠, 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암 유발 유전자가 있는지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단식 후 재생 과정에서 암세포가 또 빠르게 증식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세포에 영양 공급해주고 재개되면서 줄기세포가 활발하게 분열해서 장 내벽을 재생시켜주는 건 좋은데 이 과정에서 암세포마저도 더욱 빠르게 증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암에 걸릴 수가 있다. 뭐 100% 다 암에 걸린다는 게 아니라 암에 걸릴 위험도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장줄기세포의 분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암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단식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단식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단식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그죠, 이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암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쥐에게 그 실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식과 암 발생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단식은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이런 현상이다. 단식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다. 그죠? 벽을 그 여러 가지 위벽, 뭐 장벽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서 단식을 하면은 그걸 재생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암세포도 활성화된다 이거죠. 이래서 단식이 암 위험까지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우려를 발표한 거예요. 생물학
조교수이자 MIT의 코치 인스티튜트 포 인터그레이티브 캔서 리서치입니다. 이죠 암 연구소죠. 암 리서치 센터인데 이 사람들이 이미 수년간 그죠 설치류의 단식 효과를 연구해왔습니다. 설치류 인간도 설치류에 들어가죠. 2018년에 팀은 24시간 단식이 장줄기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과정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죠? 단식이 줄기 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뭐 좋은 점이 있어요. 문제가 될수 있는 합병증을 발견한 새로운 연구가 나온 거죠. 단식 자체가 줄기 세포 재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단식 후 재급식 기간이 줄기 세포 재생을 일으킨다. 이때, 그죠? 암 발생 위험도 동시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기 단식을 표시할 때 항상 이런 표시를 합니다. 접시에 음식은 없고, 그죠? 단식,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암세포가, 그죠? 굉장히 커져요. 일반 세포보다 확 커져 있죠. 이런 암세포. 를 우리가 단식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암 세포가 활성화되는 그런 위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며칠 또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단식은 수천 명의 그 사람들에게 체중 조절을 하게 할수 있고 잠재적으로 다른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인기 있는 그죠 간헐적 단식인데 올해 초한 연구에서 일주일 두번 24시간 동안 단식을 했더니 신체 세포가 암과 싸우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일단 좋은 점도 있는데 암이 발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연구를 합니다. 그의 단식이 암세포의, 그죠,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단식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단식이 줄기세포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만은 암 위험 증가도 연관이 있다. 암, 단식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죠? 걱정이 되죠.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뭐, 단식하고, 소식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아무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단식을 해서 위험하게 할 경우는 암의 위험이 증가한다, 오히려. 요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단식, 암세포 증가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